안녕하세요. 정우성 닮으신 침착맨님. 항상 이런 킹가뎀 테러 제너럴 쇼군 충무공 게임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쭉 해주세요. 아유, 별 말씀을. 얘가 뒤로 물러나면은 얘가 이쪽으로 가서 때리니까. 총사령관은 여러 가지 침략을 다 쓸 수 있나고. 뿅뿅뿅. 안 돼. 뒤졌네. 뒤졌네. 아, 조진을 잡으면 안 돼. 왜냐면은 저걸 먹어야 되거든. 아이템. 돈이 계속 부족하거든. 백은 좋아. 잡고 소보고 배워봐. 오, 전차도 소보고 있네. 15밖에 안 되잖아. 여러분 굳건히 버티십시오. 공팅전의 메인 이벤트 3화 속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수면은 아직 이릅니다. 아유, 왕평 죽었다. 어이어이어이어. 누구야? 누구야? 어? 이런 게 숨겨져 있었네? 도중. 너무 많이 죽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제가 저것 때문에 그 분양고랑 저거 먹어야 돼가지고 얘는 일단 혼란을 걸어놓겠습니다. 퐁용용. 잘 비켜. 아, 예, 들어가서 주무십시오. 넌 얘를 감시해. 이염, 너는. 얘네 다 데려올 필요가 없겠지? 산사태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더 하면 너무 늦게죠. 연걸전은 너무 재밌어서 밥 먹으면서도 보고 다 보고도 한 번 더 봤는데 신명전은 너무 재미없네요. 뒤짐. 한 방에 죽였다. 저 오늘 오전 11시에 치마제 똥 싸는 거 구경하는 데에 1,000원 도네했었어요. 그러고 생업에 종사하고 왔는데요. 대략 15시간이 지났는데도 트위치 방송 중이네요. 그때 중간에 껐어요. 감사합니다. 녹내도가 27. 오, 실패했어. 형사령관인데 별로 안 세다. 똥을 싸라! 그럼 유명해질 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똥을 많이 싸라! 그럼 더 유명해질 것이다. 계약하네, 요즘. 육천마 속을 보기 전엔 잘 수 없습니다. 그게 공명전의 존재 이유란 말입니다. 아, 아시겠습니까? 예, 계속해줘요. 하, 얘가 내려가야 되나?
침착맨님은 드립 치실 때 미리 생각해놓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생각날 때마다 바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저씨 말투 너무 재밌어요. 누가 이걸 미리 생각해놔요? 아, 오늘 방송은 똥을 싸라 유명해질 것이다. 요거 요거 해야겠다. 이러고 할 순 없잖아요. 안소는 관색은 요거 먹으러 때려서 노기병은 기병이 아닌데 왜 말을 타고 있냐고요? 노를 든 기병이니까 기병이죠. 노기병. 나눠서 전 라이브는 너무 졸려서 침투부로 꾸역꾸역 보고 있는데요. 난만전벌 때에 비해 장어 머가리가 상당히 시원해졌네요. 아재도 요새 시원하신가요? 저는 안 시원해요. 아야, 속으로 됐지. 시원하다뇨.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눈물 흘렸대. 저분이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책략에는 별로 안 다네요, 제갈량이. 쌍안호! 오, 개사기. 저는 22살인데 아저씨처럼 앞머리 탈모 때문에 숱이 많이 없어요. 아저씨는 머리가 빠져도 정우성 닮으셨는데 저는 김정은 닮았네요. 탈모도 얼굴이 완성인 것 같아요. 김정은은 숱 많은데? 말씀하시는 거지. 하초! 한 번 더. 여자 연예인 김정은은 실제로 삭발을 한 적 있다. 그 차태현 씨랑 같이 나왔던 드라마였죠? 차태현 씨 맞나? 에? 그럼 1700? 50포인트! 아이고 이걸 다 못 받았어. 아이고 이 좋은 거. 39, 25, 좋은 거고. 자르나라 메리 메리. 자르나라 머리 머리. 진창. 조진군은 참패를 당하여 기산에 친 진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조진은 촉군의 추격을 막기 위해서 기산 북쪽에 있는 진창성으로 입성했다. 만일 진창성이 촉군의 손에 넘어갈 경우 예수도 장하는 위태로워질 것이다. 또 질 줄이야. 곽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강족에게 가세를 부탁하면 어떻습니까? 강족이 촉군을 좀 공격하게끔. 근데 강족은 마초하고 친하지 않나? 사신을 보내시오. 강족 막사. 아단. 촉군의 배후를 공격해줄 것을 요청해왔소. 위아 우리나라는 친교도 있고 입은 은혜도 있으므로 거절할 수가 없어. 촉군의 배후를 습격해서 위를 돕도록 합시다. 촉병 따위는 우리 전차대에 적수가 못되오. 월길 기사 호랭이를 보고 싶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도구상입니다만. 백은 좋아. 팔아. 마대. 이염. 장포. 진수. 쌍화는 25. 오, 명호는 팔아. 강유. 왕평. 관세. 다 있네? 다 있잖아. 무기만 없네. 아, 나 그거 막 뭐 얻었는데? 아, 이게 발석차네. 노기병 등장. 연노기병 등장. 원 섹스. 관성?
갑옷을 양달 두고 공명전 더 안 해주면 아저씨 머리 벌 받아서 카라진 될 거예요. 철권이 병건 되고 봐요. 강유 사주고 공명전은 곧 하겠습니다. 파쿠선 양달 두고 사줬고 필요가 있나? 은선, 후선 별 차이도 없는데 그쵸? 이거 방패 얘들 적용돼요? 방패 한번 줘보자. 여러분은 삼국지 어느 장수를 좋아하시나요? 저는요 포 초선 등에 서서 사정 한닭을 좋아합니다. 궁병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갑옷도 못 입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자. 아우 너무 재밌다. 아 이제 마속이 가정을 지켜야 될 텐데 아마 여기 월길 얘네랑 임 강조하고 싸우고 바로 가정전투가 있지 않을까. 유비관우 장비 아 천하 무적일세 복숭아나무 아래서 형제가 되기로 맹세를 했네 유비관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